안녕하세요. 원더맨입니다. 네. 저는 밤이 길고, 또 심심하고 해서, 영상 하나 만들어 봤어요. 오늘 착륙하면서 진흙탕에 착륙을 해서, 신발이, 제가 비행할 때 신는, 등산화, 트레킹화가, 진흙 범벅이 돼서 세탁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내일 비행할 때 신을 건데, 똑같은 디자인, 똑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신발을 제가 두 개를 샀었어요. 그래서 길이 들은 걸로 계속 비행을 할 때 신었었는데, 요거는 이제 거의 비행할 때 신지 않은 신발인데, 이런 등산화나 이런 거 할 때는 비행할 때는 산출이 걸리거나 다이얼이나 메탈 훅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항상 다 제거하고 끈 타입으로 교체해서 저기 비행할 때 신고 있어요. 오늘 신었던 거는 다이얼 타입의 와이어로 되어 있는 건데, 그거 다 끊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것도 끈 타입으로 만들어서 비행을 계속 해왔어요. 끈 타입이 와이어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젖었기 때문에, 세탁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신기 위해서 그동안 안 신었던 거, 이거는 이제 메탈 훅이 달렸어요. 훅 같은 거는 이제 산출이 자주 걸려요.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도 남고 심심하고 해서 운동화 사부작 하는 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. 심심하신 분들은 심심풀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더맨이었습니다.
H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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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